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다녀온 바다 중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바다를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올해 다녀온 곳만 해도 무려 28곳. 과연 이 많은 바다들 중에서 어떤 바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서해에 정말 이런 바다가 있다니, 바로 파도리 해변입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인데요. 와, 저 여기 도착하고 나서 여기가 동해인 줄 알았어요. 동해. 여기는 특이하게 뻘로 안 돼 있고 이 작은 몽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여기가 서해와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해에서 볼 수 없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해수욕장은 그런데 되게 작습니다. 그냥 한눈에 거의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방문객도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파도리 해수욕장 왼편에는 해송과 기암들이 있어갖고 몽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몽돌 해변에 가면 들어봐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몽돌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몽돌 ASMR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은 정말 서해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서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도 약간 나는 맨날 알던 서해 해수욕장 말고 다른 데 가고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가 저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몰이 가장 아름다웠던 탄도항 바다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몰 명소는 바로 탄도항인데요. 탄도항은 일몰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일몰이 지는 시간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이 탄도항입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일몰 포인트의 색다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일몰 포토스팟은 따로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거의 끝까지 가셔야 더 아름다운 일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와 일몰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첫 번째 온 게 아니고 지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날씨를 잘 보고 가셔야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더해서 물때까지 보고 가신다면 건너편에 섬까지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물때도 꼭 한번 체크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바다인데요. 감추 해변입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감추 해변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기찻길을 지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괴석들이 가득한 해변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입장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추 해변은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은데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해수류에 짠내가 가득히 풍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암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요. 가는 중간이 쉽지만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괴석들을 지나가면 감추 해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괴석들이 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저는 이곳이 제일 좋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안 절벽의 모습도 굉장히 장관인데요. 감추 해변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입니다. 평평한 돌들이 있어갖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감추사에 가면은 감추해변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 느낌이 들어왔고 동해의 아주 깨끗한 물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정말 적다면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이 감추해변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바다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럼 노봉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봉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정말 너무도 조용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이 자연적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하는 노봉해수욕장은 사람들이 가장 해수욕을 많이 즐기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노봉해수욕장은 앞서 말했듯이 정말 조용한 해변이었는데요. 오로지 파도 소리와 새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해변 중에 방문객도 가장 적었었습니다. 사실 조용하다는 특징 이외에는 큰 특징은 없는 곳이었어요. 해변에 소박한 기암들이 있었지만 크게 즐길 거리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봉해수욕장은 정말 난 사람 없는 해변을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추천 바다는 바로 하조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조대입니다. 하조대. 여기 이제 양양에 있는 곳인데요. 진짜 조용해요. 해수욕장 한가운데 이 지금 괴석들이 있어갖고 여기에 오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하조대의 첫 번째 좋은 점은 저 뒤에서 한번 보세요. 산? 와, 여기서 지금 산의 이 절경이 완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눈이 안 와서 눈은 안 쌓였는데 눈 올 때 오면은 저기 하얀 설경이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조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저 여기 왼쪽 위에 보이세요? 왼쪽 위에 이 전망대가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 올라가 봤더니 이 동해의 깨끗한 물이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이 굽이굽이 밑에 펼쳐져 있는 길들이 그 괴석들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거든요. 이 하조대 전망대 옆길이 진짜 좋네요. 완전 고요하고 또 신기하고 이 옆길은 꼭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수욕장보다 지금 저 전망대에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니까 여기 만약에 하조대 오셨으면은 저 전망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바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여행을 조금 쉬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빨리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